15쪽입니다. 바이러스. 아까 우리 생물의 특성을 공부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어떤 녀석은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이러스죠. 뭐 비루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원래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 생물의 특징도 갖고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는데 우선 비생물적 특징부터 살펴보면 아까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녀석은 세포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죠. 지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할까? 아까 물질 대사가 무엇에 의해서 이런다 그랬어요? 효소에 의해서. 그럼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의 효소가 없다는 얘기죠. 효소의 주성분이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생초에서 배울 텐데 리보솜, 세포 내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을 만들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보솜이 있어 없어? 없어. 단백질을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살아가는데 그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 먹을 때 활어, 뭐 살아있는 걸 잡아먹죠. 그래서 활어 하듯이 활물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살아간다. 도구처럼 세포 내에서만. 물론 어떤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HIV의 경우에는 역전사 효소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지가 이 효소를 만들 수가 없죠. 이 녀석은 이전 숙주세포에 있을 때 그 숙주세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필요한 효소들은 갖고 있지 않아서 역시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만 살아가고 생체 내에서만 살아가고 생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일 뿐이죠. 이것이 비생물적 특성이고 생물적 특성으로는 특징으로는 이 녀석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적응이 일어나고 진화 일어나고 물론 유전현상도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그 유전현상은 조금 다른 겁니다만 그래서 어쨌건 세포 내에서만 일어나지만 이런 생물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냐면 아까 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고 그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면 DNA에 들어있습니다. 생명체는 DNA에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DNA를 우리는 크게 보면 핵산이라고 하고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인데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죠. 그래서 생명체의 유전물질은 DNA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서 DNA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RNA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세포 내에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인데 이 녀석은 세포 구조 자체를 하지 못하죠. 이 핵산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진핵세포에서 발견이 되었죠.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눌 때 지구상에 있는 그 세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때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진핵세포의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세포로 생각하면 되고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것은 세균세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누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인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핵막의 유무이죠. 그래서 진핵세포는 핵이 있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핵산이라는 것이 진핵세포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원핵세포에도 핵산이 있더라. 그런데 원핵세포는 핵을 안 갖고 있어. 그럼 이름 바꿔야 되는데 왜냐면 원핵세포도 DNA, RNA를 갖고 있어. 근데 핵이 없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더니
너무 오랫동안 써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핵산이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하지만 DNA 또는 RNA를 갖는다. 그래서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생물의 생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자기 숫자를 늘려나가는데 그것을 증식이라고 하죠. 증식도 역시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생물은 DNA가 유전 물질인데 RNA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배우는데, 그런데 바이러스는 DNA만 갖는 녀석 또는 RNA만 갖는 녀석. 그래서 유전 물질로서 DNA만 갖는 녀석도 있고 DNA를 갖는 녀석도 있고 RNA를 갖는 녀석도 있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것 대표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HIV,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지만 반드시 두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심화반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또 나눌 때 숙주가 누구냐, 식물성이냐, 다시 식물이냐, 세균이냐, 동물이냐. 그래서 세균에 기생하면 세균성 바이러스.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오파지라는 것이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식물성 바이러스로서 TMV라는 거 있죠. TMV. 구체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돼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에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동물성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TMV는, 담배에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데, 그럼 이 TMV를 사람 피부에 발라줬다 그러면 사람이 모자이크 병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숙주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고, 네, 바이러스의 증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바이러스의 증식. 생물로 치면 생식에 해당되는데, 왜 이름이 박테리오파지냐면, 박테리아, 세균의 복수형이죠. 그 박테리아에다가 파지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파지가 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인 박테리오파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대장균과 같은 세균이 있다. 세균이 있고,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붙어서,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는 D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녀석인데,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DNA와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죠. DNA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숙주세포의 효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DNA를 복제하고, 숙주세포의 역시 효소를 이용해서